안녕, 가물치 아빠 부릅니다. 오늘은 두자수조에다가 굉장히 멋진 생물을 키우기에 준비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짜잔! 바로 찬나 안드라오라는 소형 가물치를 키워보려고 데려왔습니다. 아, 오른쪽 아래 이거 플라나리아, 이거 뭐야? 자세히 보기에 잠시 넣어봤습니다. 수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사이즈의 가물치이고요. 우리나라 가물치는 보통 1m까지 자라는 굉장히 큰 종의 가물치로 알려져 있는데 인도에서 온 찬나는 대략 10cm 정도까지만 자라납니다. 옆태들이를 보시면 주황무늬가 진한 것이 컷이고요. 주황무늬가 적은 것이 보통 암컷입니다. 개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이 친구는 암컷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컷과 암컷의 두상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친구는 수컷 같죠? 손이랑 비교해도 굉장히 작고 이쁜 가물치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귀엽고 멋있는 관상어죠. 원래 사육장에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멍 하더니 잘 들어가네요. 이야, 수초를 좀 더 풍성하게 넣어줘야겠어요. 저는 소일을 깔아주고 그 위에 수초를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굉장히 멋들어지죠? 자연 속에서도 수초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서식을 하고요. 다세기는 벽면에 이끼를 먹어주니 관상용 겸 청소하라고 한번 넣어줘봤습니다. 오호. 지느러미가 푸르른 것이 정말 예쁜 관상어 중 하나인데 하지만 수컷 두 마리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서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계속 투닥투닥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로 계속 경계를 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이어가거나 계속 서열 정리를 끝나지 않게 한다면 개별로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입을 벌린 모습이 굉장히 망둥어스럽죠? 진 한 마리가 구석으로 몰려있네요. 민망한지 바로 도망갑니다. 이긴 친구는 더 푸르른 빛이 나면서 굉장히 배회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에요. 한번 먹이를 먹는지 귀뚜라미를 줘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곤충들도 먹기도 하고요. 작은 물고기들도 사냥해서 먹기도 합니다. 찬나 같은 경우에는 가물치지만 입이 비교적 작아서 먹이를 작은 걸 줘야 되고요. 먹이가 있는지 잘 모르다가 어느새 물 밖을 쳐다보면서 먹이가 있는지 감지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10분째 먹이를 찾지 못했다가 제가 귀뚜라미를 한 번 더 줘보았습니다. 귀뚜라미가 가라앉는 순간 암컷이 후다닥! 오! 귀뚜라미를 이렇게 사냥을 해서 후다닥 도망갔어요. 나머지 수컷도 냄새가 나는지 먹이를 찾아보지만 먹이는 벌써 암컷이 데려갔죠. 그래서 한 마리 더 줘보았습니다. 꼬로록 꼬로록 엄한데 가네요. 암컷은 도망가죠? 입이 비교적 클 줄 알았는데 못 먹고 내뱉은 모습이에요. 이 친구는 아까 서열에서 밀린 수컷 구석으로 찌그러져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 친구는 기세등등하네요. 기싸움에서 이겼거든요. 마우스 브리더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가물치 같은 경우에는 치어를 컷이 입에서 키우기 때문에 모성애보다 구성애가 더 강한 어종입니다. 촬영 중에 혹시나 튀어나올까봐 임시로 작게나마 유리를 살짝 올려놨고요. 뚜껑은 따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아까 구석에 있던 수컷이 다시 나와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치열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심지어 물기까지 하는데 가만히 있던 친구한 입이 끼기도 했어요. 민망민망 약간 뽀뽀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너무너무너무 이쁩니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 버들붕어랑 좀 닮기도 했죠. 물의 흐름을 싫어하기 때문에 스펀지 여과기 또는 소형 거리식 여과기 스펀지를 맞대어 사용한 게 좋습니다. 묵은 물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환수를 자주 하시면 안 좋고요.
보통 번식을 할 때도 수초 사이에 숨어서 하거나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처럼 수초를 이곳저곳에 많이 심어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더 보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녕!